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뭐랄까요? 그날의 그 기분에 따라서 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한 주 사든 두 주 사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올라간다고 해서 도움도 안 되고요. 그게 빠진다고 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빠져버리면 더 짜증나요. 빠져버리면. 왜 더 짜증납니까? 빠졌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것도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지면. 만 원짜리 한 개 샀습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10% 됐어요. 야, 씨, 나는 이것도 안 된다. 이래요. 근데 그게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만 원짜리가 11,000원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기분 좋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아, 씨, 많이 샀어야 되는데. 아, 이래요. 아깝이.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비중을 실지 않고 그냥 사는 것 행위 자체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둘 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후회할 짓을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그냥 뇌동매매나 추깅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손이 제일 막 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 당장 팔아야지만 뭔가 이제 기분이 해결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조금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격이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 가격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 목표가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목표가대로 딱딱딱딱 끊어줘야 돼요. 최대한 기계적인 매매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윙이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장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절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장기를 하기 때문에 비중이 클 거 아닙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럼 물타기를 한다는 개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본인이 단기를 하시는지 장기를 하시는지 구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성향 자체를 알아야 돼요. 저도 전문가를 이렇게 10년 정도 해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본인의 성향이 안 바뀌어요. 전에 미코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서 3,800원에 그때 이런 것들도 밑에서 여기서 막 3,000, 정말 우리 3,300원 사신 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들고 가는데, 와, 미코는 진짜 갑니다. 최소 6,000 이상 갑니다. 근데 거기에 회원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팝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세요. 이거 정말 갑니다. 그래도 팝니다. 왜 팔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건 본인 성향이에요. 본인 성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 성향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항상 먼저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본인이 일주일에 매매를 몇 번 하냐, 매매가 재미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매매가 재미있으면 그거는 그분들은 장기 투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못 견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기 하시는 분은 단기 못 하세요. 그 손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성향을 먼저 본인이 딱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주식을. 주식도 이게 직업으로 따지면 주식 이게 아니고요. 주식 안에서 무한하게 많은
기법이 있고 무한하게 많은 직업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직업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무작정 아 주식에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식 사업을 한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업 계획서를 짜보죠. 처음에 사업 계획서. 그럼 한 달에 내가 투자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들어가는 소모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러면 최소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영업이익이 되겠죠. 얼마를 벌어야 된다 최소.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요거를 먼저 짜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성수기, 그러니까 주식의 성수기 뭐예요? 상승장이겠죠. 그럴 때 플러스 되는 돈이 좀 더 있을 거고 마이너스 될 때는 또 마이너스 되는 돈이 또 있겠죠. 그거를 한 1년 정도 한번 해보면서 이 사이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식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확률 없이 그냥 이렇게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뭐 한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자체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없거든요. 종목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지만 주식을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기준도 필요한 거예요. 주식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한 주 그렇게 쉽게 못 삽니다. 한 주 그렇게 쉽게 못 사요, 여러분. 뭔가를 한 개의 종목을 살 때 야, 여기서 5천만 원치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유, 참아야지. 그럼 참아야지. 이게 종목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1억 베팅 하실 수 있겠어요? 1억?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3,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 9,730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1억 베팅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 번 더 사볼까 해. 이래요. 전화가지고. 전문가님, 지금 한 번 더 사볼까 해. 제가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해.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업 파트너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주식 같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재택근무가 되죠. 재택근무가. 그리고 저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를 차려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거기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애들 다 출근시키고 나면 집에서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공휴일 다 쉬는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심지어 주 5일 근무야. 쉴 때 다 쉬어. 3시 반 이후는 풀이야. 직업적으로 사업으로는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업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뭐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작사가나 작곡가들 보면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그런 고통이 따라요. 수익이 나면 원 없이 좋은 것이 주식인데 수익이 안 나면 그때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하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업 파트너를 고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지금보다 성과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냥 지금 무작정 저 사람 잘한다 카더라 이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